수업 중이면 네 짧게 얘기해. 어? 뭐를? 어, 모르는데? 알았어. 오케이, 여기에 여름철에 비가 내리나요? Does it rain here in summer? rainy를 써서 똑같이 부르면 rainy 무슨 뜻이에요? 비 내리는 이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라 그러면 비동사 쓴 거고 it이랑 같이 노는 비동사는 is니까 똑같은 표현을 rainy를 쓰면 is it rainy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Is it rainy? Does it rain? 비 내리니? 자, 그렇다면 만약 비가 내린다면 yes, it does. 그렇죠? 그럼 does는 뭐 대신 온 대동사? Yes, it rains here in summer. 그렇죠? does니까 rain이 아니고 rains가 돼야 되겠죠. 안 내리면 no, it doesn't. 시에 생략된 말 rain in summer 하면 되겠죠. doesn't rain.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의문사 있는 것들 정리해보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n 아까 이런 설명했죠. then은 만약 여기서는 그렇다면 만약 그녀가 너의 선생님이 아니라면 is your teacher the woman in blue dress?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 woman in the blue dress. 이니 이번엔 위스도 안 씁니다. 됐습니까? 옷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옷 속에 들어가야 입고 있는 거니까 인 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인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wearing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The woman wearing the dress. 그러니까 woman은 woman인데 어떤 입고 있는 여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with도 wearing의 뜻이고 여기에 in도 wearing의 뜻인데 각각 그때는 with이고 안경을 쓰고 있는 with이고 그다음에 어떤 거, 옷을 입고 있는 뭐가 in이라는 거. 자, 전치사 문제. Hey, no, that's Paul's mother.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나요? 우리말로 that은 뭐 대신 왔나요? 그걸 구글 봐야 돼. 뜻은 저 사람은 Paul의 엄마야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말로 안경 쓰고 있는 여자? 아니죠. 어떤 여자? 그쪽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 그럼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대선 그렇다면 뭐다? The woman in the blue dress. 됐습니까? 자꾸 엉뚱한 거 있네. 오케이. 걸이라고 얘기했네요. 걸이 아닌데. 가장한 사람이. 그래서 no, the woman in the blue dress is Paul's mother. 이거였죠. 대단한테 빨리 인사하세요. 고맙다고. 됐습니까? 안 그래? 됐습니까? She is Paul's mother 해야 되겠죠. The woman in the blue dress is Paul's mother. 그다음에 my teacher is next to her. her는 뭐 대신 왔어요? 엄마는 그 여자 옆에 있던데 그 여자는 누구예요? 안 했으면 됩니다. 달리기 하면 돼요? 누구?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나의 티처란 얘기야? 그 사람이죠, 그래. 크게 얘기해봐. The woman in the blue dress. 맞습니까? The woman in the blue dress is. 아까는 왜 거울이라고 했지? 맞습니까? The woman in the blue dress is.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at she와 여기에 있는 her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로 설명하기. 그래서 티처는 결국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우리말로? 그래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옆에 있는 그 여자들. 그래서 파란 드레스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끊는 말이 다 길어져요. 그래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옆에 있는 그 여자들. 이거 안 될까? 더 워먼은 워먼인데 어떤 여자야? 옆에 있는 여자죠. 더 워먼 next to the woman 워먼은 워먼인데 어떤 in the blue dress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the woman next to Paul's mother 파란 드레스를 입고 계신 폴의 엄마 옆에
되신 분이 나예요. 됐습니까? 내용 파악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제안하기입니다. 제안하기.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가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무슨 공부 이런 거예요? Let's go and say hello to her. 가서 우리 인사드리자. 우리 춤출래? Shall we dance? 우리 가서 인사드릴래?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좋습니다.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또. 아, 제가 해도 될까요? 내가 해도 되겠니? 내가 해도 되겠니? 자, 이거 와인도 안 돼요? 이거 돼야 돼. 어? 어? Introduce? 그럼 소개하는 건데? 아니,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자, 어떤 제목 아래, 제안하기라는 제목 아래, 이게 쭉쭉쭉 튀어나와야 돼. 어, 제안하기, 우리 같이 하자라는 거.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아닙니까?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이렇게 가르쳐주죠, 내가. 자, 제안하면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라고 얘기해주잖아. 됐습니까? 뭐라고요? 모르겠다. Shall we go and say hello to her? 또 뭐? Why don't we go and say hello to her? 전 모르겠다, 얘들. 됐습니까? 또. 가, 자, 이 표현은 조심해야 되죠. 우리 가서 소개하는 것 어떻게? 아니, 우리 가서 인사드리는 것 어떻게? 우리 가는 것 어떻겠니? 그리고 인사드리는 것 어떻겠니? 됐나요? 뭐? How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오히려.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 가지고 자꾸 쓰면 됩니다. 또 뭐? What about going and saying hello to her? 됐습니까? 거기 가자! 제가 shall we go there? Why don't we go there? Let's go there! How about going there? What about going there? 오케이? Okay?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이게 딱 제안을 하는 껍데기에 달려놓고 여러분 머릿속에 통이 하나 있어요. 네? 통의 껍데기에다가 내지를 써놨어요. 뭐라고? 제안하 달려놓고 고대 딱 이래봤더니 뭐 합쳐요. Let's go there, shall we go there? How about going there? What about going there? Why don't we go there? Why don't we go there? 이렇게 표현 안 했나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뭐라고 묻고 What is Jaden's teacher's name? 그러면 뭐 암만 길어봤자 she인데 소유격이니까 뭐 her name is Miss Bob. 그럼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알게 되었죠. 좋습니다. 제이든 담임선생님은 박선생입니다. 하이 제이든 박선생님 얘기합니다. 안녕. 자, 그러면 pleasure 관련 어휘.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이것부터 시작하겠죠. 기쁘게 하다가 뭐였지? 그렇죠. please죠. 제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겠죠. 기쁘게 하다는 please. 그러면 기쁘게 하는이 되죠. 기쁨을 주는이 되죠. 그 다음 거는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기쁨을 주는 뭐뭐 하다 please, 뭐뭐 하고 있는 pleasing. 맞습니까? 그 다음 거는 뭐겠어요? 기쁨을 뭐 하는? 기쁨을 주는 행동을 당하니겠죠. 그쵸? 기쁨을 느끼는. 는 무슨 형? ED 형이니까 pleased 되겠죠. pleased.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명사형? 뜻은 기쁨이겠죠. 기쁨이보다 pleasure. 됐습니다. It's my pleasure. 내 기쁨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아, 저 이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it's a pleasure. 어떤 것이다? 기쁜 것이다.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명사니까 이게 위치가 뭐죠? 그것은 기쁨이다. 뭐 하는 것? To meet you, huh?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쁨이다. 그럼 I로 바뀌면 I am please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됐습니다. It 뒤에 올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It's nice. 어, nice는 아니죠. 얘는 명사니까 어가 붙인 거고, nice는 형용사니까 못 붙죠. It's nice to meet you. 됐습니까? 자, 방금 뭐 정리한 거야? 기쁘다라는 얘기한 다양한 표현들, 우리 조심해서 어떨 때, I일 때 올 수 있는 것과 It일 때 올 수 있는 것도 정리했어요. I일 때 올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Happy, I'm glad, I'm pleased. It일 때 올 수 있는 건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는 It's nice. 그럼 기쁨이다. It's a pleasure.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게? 그렇죠. 맞습니까?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시험지를 만드는 게 참 되게 뭐야 어떤 효과적인 거냐, 그렇지? 효율적인 거냐, 그렇죠? 극도로 나쁜 놈이죠, 맞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남아 있으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금 막 요즘 막 허덕허덕 하는 게 보이는데? 어? 허덕허덕 한 게 보여, 막. 이러고 있어. 괜찮아? 어? 중학생 된 거 후회해? 어? 괜찮아? 버틸만 해? 어? 괜찮아? 못 버티겠어? 힘들 죽겠어? 피곤해? 물을 순 없잖아. 그치? 물을 순 없잖아. 나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래. 뭐, 중간으로 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면 시험 쳤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좋겠지? 뭐, 그런 생각 없어요? 난 꼭 좋은 성적을 받고 말 테야. 아니면 엄마가 공부하래야. 뭐? 수민이가 나는 좋은 성적을 받고 말겠어야. 엄마 공부하래. 야, 엄마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세요? 하세요. 이런 얘기. 이런 젠장. 잘못 골랐어, 엄마를. 성빈이는? 어?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말 테다야. 엄마가 공부하래요. 두 번째 거야? 공부 안 할 수만 있다, 그렇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 그치? 으뜩하게? 어.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좋은 방법. 1. 수민이가 교육부 장관이 돼서 시험을 다 없앤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교육부 장관이 되려면 공부를 손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 진짜. 그리고 내가 손나 열심히 했으니까, 내 밑에 있는 애들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수민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 벌써 표정에서 나오잖아. 하고 말 테다. 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교육도 감는 선생님이나 부모로서 제일 어려운 건 학생들한테 이 동기부여를 하는 거라는. 동기부여,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가 동기부여입니까? 무슨 말이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암만 얘기해 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또 뭐 이 공부의 결과라는 거는 한참 뒤에 게임처럼 게임은 내가 한 1분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막 점수 막 나오고 막 이러나 바로 그걸 보고 보상이라 그러고 보상?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그러는데 게임은 즉각적이잖아 즉각 그렇잖아 근데 공부는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잖아 그치? 여러분 아직 어린데 좀 철들 때 보상이 오잖아 지금 뭐 철 드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당장 힘들어 죽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잠깐 하면 앞으로 학생 대학생들 뽑는 방식은 이제 그렇게 바뀐대요. 수능 성적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성적은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의 차이점은 1점만 차이 나도 점수 차이가 나는 건 상대평가라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에서 90점까지, 그 다음에 뭐 89점에서 뭐 70점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는 건 뭐 절대평가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느 게 성적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겠어? 1점이라도 차이 나도 성적이 달라지는 평가 방식이 더 성적이 중요하게 뽑는 거겠지. 그러니까 100점 맞는 애하고 99점 받은 애하고 1점 차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는 거. 이게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100점부터 90점까지는 너희들은 비슷한 지식을 갖고 있다,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평가해주는 거야 앞으로. 응? 그러면 왜 그렇게 교육정책이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왜 바뀌느냐, 지식의 중요성보다는 다른 거의 중요성을 보고 뽑겠다는 얘기야. 지식은 기본이고, 어?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1등급, 1등급 자꾸 얘기하잖아. 이게 너 같은 경우에 91점부터 100점까지 1등급이라고 하거든? 이건 지식보다 지식 말고 딴 걸 보겠단 말이야. 그럼 뭘 볼까? 지식 말고. 그러니까 지식은 시험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인간을 서포트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굳이 지금의 어떤 단어의 뜻, 예를 들어서 leave의 뜻을 몰라도 사진만 찍어도 알려주고, 이제 뭐 인공지능들이 이거 다 해석해 주잖아. 그렇죠? 이거 번역기 돌리면 다 뜻 나오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 지식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을 서포트해 주고,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될까? 인간,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뽑는 기준이 지식 말고 뭐가 플러스 됐단 얘기일까?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스스로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어떤 식으로 노력했냐를 본단 말이야.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 중학교 때. 응? 그러면 그러면 대학교 뽑을 때 시험 성적은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 닥친 문제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스스로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스스로 평가, 스스로 노력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뭘 해왔는지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뭘 나눠보면 알겠지? 대화를 나눠보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객관식 문제풀이 능력보다는 말하기 능력, 면접이 면접,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뽑겠대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내 꿈이 경쟁이 치열한 꿈이다. 그러면 일단 뭐 해놓고 1등급 받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하죠. 내가 과연 1등급 받을 수 있을까? 대학교 뽑을 때 그것도 봐라. 내가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가 4등급, 5등급이었는데 근데 고2 때 2등급이 됐다, 고3 때 1등급이 됐다. 그러면 면접관이 딱 보고, 아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냐, 이게 바로 뭘 물어보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성적이 좋아야 되겠다가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하는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100점 못 맞는 거에 실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뭐야? 나는 되기 싫은데 뭐가 됐다? 중학생이 되었다는 게 문제지, 그치? 어?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깨어나 보니까 아프리카 한가운데 잠에서 깨어났어. 그럼 그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그럼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을 일단 기반으로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곳에서 무서운 야생동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는데 꼭 필요한 건 물이니까 어디 가면 물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지식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영어는 선생님 어차피 번역기가 다 해주는데 뭐하러 해요? 그 질문은 계산기 있는데 수학을 왜 배우냐? 컴퓨터가 문제 납품했는데 뭐하러 수학 공부하냐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영어라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 왜 she like 하면 안 되고 왜 she likes 해야 되느냐? She does에다 not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She does homework에다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숙제한다. She does homework. 그냥 숙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She does not 공부하면 안 되고, She does not은 not을 붙이는 거지. 딴 데서 오고. 아까 She does 할 때 does는 뭐로 바뀐다? 두로 바뀐다. 시험에서 무지하게 나온다. 이게 또 그냥 숙제한다. She does. 그냥 숙제하니? Does she do 공부하면 안 되죠. Does she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이게 잘 안 돼. 그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막 보고 있다. 그렇죠.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도 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일반 지금 닥친 문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현재 시제,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조동사 can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중이다 표현. 이거. 됐습니까? 많지도 않아.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점. 중학교 시험은 그 과의 문법이 뭐가 나오는지 나와. 이 과에서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될, 많으면 3개, 보통 2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시험 문제는, 자, 이번에 현재 진행형 배웠으니까, 현재 진행형하고 현재 시제 배웠으니까, 거기 관련된 것만 나와. 문제가.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 그 지금 문법은 네 가지야. 표현은 같이 하자는 거였었어. 그치? 그러면 난 뭘 잘해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그게 없어. 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에, 고등학교 1과에, 뭐, 똑같아. 구조는 똑같아. 고등학교 책이나 중학교 책이나 기본은 똑같아. 뭐 단어 나올 거고, 대화 파트 나오고. 주고 막 이렇게 지금 써있는 것처럼 AB 써있고 뭐 대화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본문 이렇게 나와. 근데 중학교 시험은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고등학교 시험은 뭐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 치느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다 배워. 다 배우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문법 범위라는 게 없어. 그냥 다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늘 얘기하지만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문법은 꼭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기본적인 능력이야. 가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 위에다가 이제 어휘력이라는 성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즉시라는 표현이 뭐지? 그런 거. 쉬운 거 여러분들 아는 거.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런 거. 줄넘기 하다. jump rope. 만약 그렇다면 뭐 이런 거 이건 잘 모르겠지. If so 했잖아, 그치? 누가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쌓아가는 게 좀 어려운 거. 지속적으로가 뭐니? 응? 효과적으로가 뭐니? 이런 것들. 경제적으로가 뭐니? 생산적으로가 뭐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안하기 표현 이런 쉬운 것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냥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하는 것도 했어. 그러면 새로운 박스 가르침도 왔어. 상대방한테 뭐 하기, 충고하거나 명령하기, 제안하기, 상대방한테 뭐 거기 가라! 동네야! 왜 너 거기 가지 않는 거니? 거기 가라! Why don't you go there? 그쵸? 그 다음에 너는 거기 가야만 돼! You should go there!
그럼 이제 과거가 보이는 게 원어가 보이는 게 똑같을 수 있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고 그, 또 여기 내가 선생님이 이제 이 수업 자료를 다 만들거든요. 여기 이것들 보고 봤더니 여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얘들 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시험지에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 꼭 뭐 써라 이름 쓰라 그랬죠. 그렇죠? B1 옆에 B1 옆에 지호라고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지호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B1이 뭐래요? 지호. This is Amy. She's my cousin. 입니다. 그렇죠? 지호야, this is Amy야.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그 다음에 she's my cousin.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걸고 어떤 여자아이의 이름과 B1과 그 여자의 관계가 나왔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굴 부릅니까? Amy를 부르죠. 뭐래요? Amy, this is 지호. He is my best friend. 주변에 이제 이 지호가 당연히 B1 이렇게 했으니까 지호가 좀 이따 나오면 뭐겠어요? B2겠죠. 저 B2의 이름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걸은 한 명 나오고 그 걸의 이름도 나왔죠. 그 다음에 He is my best friend. 야, 이 he가 누구 대신 왔냐 이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랬더니 G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이제 이름 아니까 Amy가 뭐래요? Hi 지호. 지호는 뭐다? B1이다 B2다 B2죠. Hi 지호. Nice to meet you. 누가 누구니 이런 것들 알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 이런 내용 정리도 좋죠. 네, B2 나왔다. B2 옆에 이름 쓰겠네. 이제 지호죠. 지호가 말하기를 지호가 에이미에게 뭐래요? Nice to meet you too, Amy.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live in this city? 앞에 나왔던 거 그거 똑같네요. You는 누구니 이런 것들. Do you live in this city? 그랬더니 Yes, I do.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Sam and I live. 드디어 이제 여기 옆에다가 Sam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B1의 이름은 Sam이죠. Sam and I live 한다. 이것도 여기 있는 거 Next door to each other도 앞에 나왔죠?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에 Next door to each other.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내용 B1과 B2는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샘과 지호는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당연히 아는 사이죠. 그렇죠? 둘의 관계는 friend 관계죠. 샘과 지호는 친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1과 이번에 B1 샘과 에이미의 관계다. 샘과 에이미는 안다 모른다. 서로 아는 사이죠. 둘의 관계는 cousin 관계죠. 그렇죠? 샘도 영어 이름이고 에이미도 영어 이름이죠. 우리 사촌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Hi 지호, 에이미가 지호한테 얘기하죠. Nice to meet you. 여기서 you는 샘이야 지호야. 당연히 지호죠. 지호 너를 만나서 기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이미의 감정이 보이죠. 거짓 감정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호의 옛날 Nice to meet you too, 에이미. 여기 유는 누구다? 지호였고 얘는 에이미라는 거. 지호도 에이미 만나서 반갑고요. 유는 누구 대신 왔다? 에이미 대신 왔죠. 그렇습니다. Does Amy live in the city? 말이죠. 그렇습니다. Does Amy는 이 도시에 삽니까? 안 삽니까? 한대죠. 여기에 I는 누구 대신 왔다? 에이미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live in this city. 그렇습니다. Sam and I. 한번 길어봤자 we죠. 샘과 에이미는 말이죠. 샘과 에이미는 live 한다. Next door to 뭐, 무슨 관계인데? cousin 관계인데 어디 살기까지 한다? 옆집에 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cousin이 있나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 멀리 사나요? 오케이. 자, 프로그레스 체크 첫 번째 부분. 오케이. 지호. 지금 어느 거지? This is AB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이렇게 해서 she is 해놓고 하면 누구인지 맞냐? 틀리나 모른다. 자, 바꿨을 때 있으면
This is Amy. 바꿔볼수 있는 표현. 예, 자, Amy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는 표현이죠. 그쵸? 외우라고 시켜야 되겠다, 그치? 첫 번째, This is Amy가 있죠? 얘는 Amy야. 그 다음에 뭐 Let me introduce 누구? Amy to you. To you는 생각했는데 뭐. Let me introduce Amy to you. 그러니까 얘는 뻔한 거고, 너무 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원한다. I want. A가 뭐 하는 것을, 네가 뭐 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뭐, I want you to meet Amy. 그거 같죠? I want you to meet Amy. 난 네가 Amy를 한번 만나봤으면 해. 그 다음 want하고 같은 표현 들여서 I'd like you to meet Amy 하고 나왔죠? I'd like you to meet Amy. 그 다음 이거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맞잖아. 그쵸? 이제 갑자기 뭐하기로 바뀌었어. 상대방에게 뭐하기 제안하기 표현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뭐 Why don't you meet Amy? 그럼 이거 나왔으면 나머지도 당연하겠죠. 그쵸? How about meeting Amy? What about meeting Amy? 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됩니까? 왜 상대방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하라고 제안하는 표현하고 왜 한꺼번에 되느냐. 자, 어떤 시험에 대한 대입입니까? This is Amy.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보는 시험.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보는 시험은 난이도를 낮추는 거고요.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보르세요가 난이도가 높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nice meet you 이거. nice 앞에 생겼던 건 I am nice야, it is nice야, it is nice. 그러면 is 쓸 수 있는 또 하나 기쁨이다. It is a pleasure. 그러니까 뭐 내용상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 am pleased to meet you 같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거랑 바꿔 쓸 수 없는 거 고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Nice to meet you too. 그 다음에 Do you live? Amy 너는 이 말이죠. 지호가 Amy한테 궁금합니다. Amy가 이 도시에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Yes, I do. Yes, I live in this city. Yes, I am this city 하면 안 되겠죠. 난 이 도시다가 아니죠. 난 산다죠. I live. 그래서 가깝게 사는 건 샘과 지호야. 지호와 Amy야. 샘과 Amy야. 샘과 에이미가 어디에 산다? Next door. 옆집에 살죠? 서로서로. 나 서로 옆집에 살아. 여기서 궁금한 건 do는 뭐를 시원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Yes, I do는 Yes, I live in this city. 그니까 샘의 나이 안만 길어봤자 위라는 거 아까 그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빌까 채워보겠습니다. 이번에 걸 이름 나오죠. 걸 앞에다가 옆에다 케이트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케이트한테 뭐라 그래요? Kate, who is that girl in the red dress? 아, in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케이트가 뭐래요? She is my friend Julie.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줄리입니다. 제3의 인물이죠. 몇 인칭입니까 얘는?
3인칭인 거죠. 그 다음에 출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뭐래요? Is she from US? She는 Kate 대신 왔냐? Julie 대신 왔냐에 대해 질문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랬더니 미국 출신이 아니고 뭐라면서 No, she is from Canada.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묻기, 정체 묻기와 그 다음에 출신 묻고 답하기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녀 The girl in the red dress. 파란 바지를 입고 있는 The girl in the blue pants. 안경을 쓰고 있는 소녀 The girl with glasses. 안 되겠죠? Okay. She is my friend Julie. 누가 한 말이다? 누가 한 말이다? 케이트가. 그래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 케이트와 줄리는 무슨 관계? 네. 그럼 they are friends 하면 되겠죠? 알죠? They are friends 알죠? 자, 그 다음에 케이트가 미국 출신이야? 줄리가 미국 출신이야? 일단 케이트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거를 읽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럼 줄리가 미국 출신이에요?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is Julie from US죠. 줄리는 미국 출신이냐 라고 묻죠. 됐습니까? 조심하시고요. Be careful. 그랬더니 Julie is from Canada. 캐나다 출신이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어디 출신이니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넌 어디 출신이니 물어보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어제. 그래서 일단 시작은 똑같죠. 그래서 뭐 Where are you from? 또 있고 Where 오다 컴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물을 때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되죠. 그래서 뭐 Where are you from? 하고 뭐 Where do you come from? 아직 정리 안 됐습니까?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하나는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가서 의문 만들고 하나는 일반 동사니까 두 더 디즈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가서 의문 만들고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are you from? 좀 그녀는 어디에 출신이면 비동사들의 형태들이 아니 동사들의 형태가 좀 바뀌죠. Where is she from? 또는 Where does she come from? Where is she from? She is from Canada. 그 다음 is this라고 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뭐라고 하기 때문에 sister라고 하기 때문에 is she your little sister 해도 됩니다. 이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this is 해야지 she is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의 little sister니 그러죠. 그래서 뭐래요? is this 뭐라고? is this your little sister? 그랬더니 맞대요 아니래요? Yes, she is my little sister.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 있죠? 그렇죠? 뭐? name 정보가 나왔죠. 이름은 뭐다? 수지다. 그 다음에 how old is she? 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요? How old is she? She is 10 years old. 몇 살이다. Yes, she is so cute. 오케이. 그래서 거리 시스터가 있다. 보이가 시스터가 있다. 보이가 시스터가 있고 이름은 뭐고? 수지고 나이는 10살이고 생김새는 물론 팩트는 아니지만 의견은 귀엽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2과 우리의 2과 본문은 다 끝났 그 전에 수업하는 거야. 쇼컷이네.
자, 빈칸 채울 수 있겠어요? 자, 일과를 한번 되돌아보면 일과 대화에서 중요한 테마는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데 우리가 중요했고요. 일과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면서 봅시다. Listen and speak one. 듣고 말하기 1. 그래서 보이가 그걸한테 뭐래요? Come and look at that panda. He's sleeping in the tree. ING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이야? Sleeping in the tree. 오, 이게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leeping in the tree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묻고 답하는지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거리. Wow, he's cute. 이 희가 누구 대신 왔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큐트란 단어 되게 많이 나오네. 네. 계속해서 보이가 어떤 정보를 또 줍니다. 뭐래요? He can also sleep, 뭐, upside down죠. 그쵸?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지가 뭔줄 안다? 지가 bat인지 아는 거야, 이거. 사실인가, 이거? 이거 떨어지면 못 부르겠는데. 그쵸? Really? That's amazing. 제가 오케이. 일단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봐. 전치사 문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뭐 하는 대신지 얘기 좀 해주죠. 와서 한번 봐. 뭐를? That panda를. 그다음에 he's sleeping in the tree. 나무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다가 잠을 자고 있죠. 그랬더니 보고는 귀엽대죠? 그래서 팩트는 뭐 하고 있는 거고, 잠을 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잠을 자고 있는 팬더에 대한 어피니언은 귀엽대죠. 그렇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지. 오케이. 다음 다시 또뭘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또 보이는 계속 팩트만, 사실만 전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는 또한 잠을 잘수 있다. He can also sleep. 어떻게? Upside down.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답할지.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요. 그랬더니 걸은 이런 팩트를 이미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뭐라 그래? 깜짝 놀라면서 Really? That's amazing. It doesn't 뭐한 대신 그렇습니까? 자, 아이고 또 오늘 게을러서 이것도 할걸 그치. 뭐가 궁금하다고 할때 여러분들 선생님 매일 난 물어 선생님이랑 다 스타일 좀 있잖아. 저렇게 20번째가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Come and look at that panda. He는 누구 대신 왔니? 묻고 답하기. 그러니까 이거 묵,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그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다 보이죠? 그렇습니까? 네, 묻고 답하기. Wow, he's cute. 큐트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니까 그다음에 그는 잔다와 그는 잘수 있다가 어떻게 다른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거꾸로가 뭡니까? upside down 그니까 그다음에 also의 위치는 already라든지 또 얘랑 같은 위치 쓰면 쭉 얘기한 적 있죠 그니까 그다음에 that은 뭐 대신 왔니?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that 대신에 I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come and look at that panda. 뭐 대신 왔어요? 뭐? 그렇죠. 앞에 나왔던 거또 얘기할 건데. The panda 또는 that panda. 맞습니까? 저 panda는 sleeping 하고 있는 중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자다 sleep. 이렇게 이것만 들고 오면 자는 것, 자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는 뭐? 자고 있는 중이냐 어떤 중인가 어떤 아, 안 자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도 있고 과거 진행형도 있겠죠 그렇죠? 미리 예측해 미리 그가 지금 자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하는데? He is sleeping이라고 하는데 그가 과거에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He was sleeping. 그걸 보고 뭐라? 언제 무슨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니까 he's sleeping.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Who is sleeping in the tree? The panda is sleeping in the tre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무에서 잠자고 있는 중이다. 친구 전화 왔어. 야, 뭐라고 묻지 나한테? 그래서 친구 나한테 뭐라고 묻지? 내가 나무에서 잠자고 있는 중이야. 내가 전화 끊는 거네. 그래서 친구 나한테 뭐라고 묻을 거야? 그렇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럼 나무에 잠자고 있는데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자,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is he doing? 그렇습니까? 진행형으로 물어야죠. 진행형에 뭐 있습니까? be 동사 있으니까 what is he do? what is he doing? 그렇습니까? 그는 뭐 이건 알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진행 중인 동작을 묻기 뭐 What is he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렇습니까? 격투 때는 현재 시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What does he do는 he의 뭐 묻기 직업 묻기 맞습니까?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What does he do?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What is he doing? 그러면 in the tree를 듣고 싶으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is he sleeping? 그는 어디서 잠자고 있는 중이다? Where is he sleeping? In the tree. 그래서 이번엔 의견 말하기네요. 의견 말하기.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고? How is he? Is it? 그렇습니다. 의견을 물을 때 How is it? How do you like it?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니? How do you like it? I like it very much. He's cute. 포지티브한 의견이야? 네거티브한 의견이야? 포지티브한 의견이죠.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 그럼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는 잔다는 뭐예요? 그는 잔다. 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는 잔다. He sleeps. 그는 잘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조동사 중에는 동사 원형. 됐습니다. 얘뭐 대신 바꿀 수 있다. 그럼 B는 He랑 논해야 되니까 He is able to sleep. 맞죠? He is able to. 그러니까 이 문장에 또 다른 표현을 지금 묻고 보죠. He is able to. 자, also의 위치는 뭐 들어갈 위치니까? not이죠. 그런 얘기 했죠? also 말고 뭐 갖고 설명했더라, 그때는.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lready. 됐습니까? 여기 넣으면, 내용은 이상하지만, 굳이 넣으라면, he can already sleep. 됐습니다. 내용은 이상하지만, he can also sleep. 그는 또한 잠을 잘수 있습니다. he can also sleep. 그럼 얘를 be able to로 바꾸면, be able to 바꾸면 난 넣을 위치가 거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is also able to sleep. he is also able to sleep. 어떻게? upside down. 됐습니까? 올소의 위치 설명했습니다. 라떼가 위치.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얘는 귀찮으니까 빼고. 뭐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물으면 되겠다? How can he sleep? 그는 어떻게 잠을 잘수 있니? How can he sleep? He can sleep upside down.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우리말로 뭔 뜻이에요? 그건 참 놀랍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가 놀랍단 얘기예요? 그렇죠. 거꾸로 잘수 있다라 는 것. 그렇죠. 그가 거꾸로 잘수 있다라 는 것. 근데 영어로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신 뭐 대신 할까? 그가 거꾸로 잘수 있다. He can sleep upside down. 우리말 쓰네? 그렇지? 방금 얘기한 거 틀린 말이잖아. 그래서 He can sleep upside down. 그는 거꾸로 잘수 있다. 그럼 다 됐네. 그래서 그가 거꾸로 잘수 있다라는 건 That He can sleep upside down. 이것이 맞죠?
됐습니까? That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뭐한 that? 것만으로 이제 조건은 누가다가 와야 됩니다. 땅콩이 들어있다고 얘기해 주고 하던데 땅콩을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 것은 됩니다. That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is amazing. 됐습니다. 그가 거꾸로 잘 수 있다라 는 것은 That he can also sleep upside down is amazing. 그러니까 이 that과 이 that은 생김새는 똑같지만 다르죠. 그렇죠. 이 that은 누가 뭐 한다를 겉만드는 대시고 이 that은 뭐 하는 대시야? 손가락질하는 대시고 그렇죠? 뭐를 손가락,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어? 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는 지시사라고 해요. 지시사. 얘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네. 자, that에 대해서는 수학교 내에, 고등학교 내에 계속 물어봐요. that이 종류가 한 6개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종류로 I like that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that을 배우는 순서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배우겠어요. I like that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 that이야. 누가 뭐 한다를 물어봐요. 그 다음 배우는 데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까에 대해서 그 다음 배운 것은 초대 구문의 대시야. 그 다음 배운 건 동격의 대시야. 그 다음 배운 건 이때 강조 구문의 대시야. 그 다음 배운 거는 그래 이거 뭐 어쩌라고 했네.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게 뭐냐.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자꾸 배우는 건 뭐겠어요. 네가 선생님이다 수민이가 이렇게 선생님이가 영어 선생님이다 애들한테 선생님 여태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쳐줬어. 한 네 가지 정도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게 다 밑줄 딱 그렇겠죠? 그쵸? 그 다음에 대 들어가는 문장 다섯 개 딱 쓰겠죠? 그쵸? 그러면 뭐가 이 대과 쓰이는 같은 것들이 많은 있는 말이고 대는 뭐 안 되는지 이제 여러분 명확하게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대까지 배웠어. 그니까 손가락 하나 대 두 대 그니까 그 다음에 종류 만세를 겉만들어 배웠어요. 그 다음 질문 That's amazing! 그가 거꾸로 살 수 있다는 게 깜짝 놀라게 만들어 그가 거꾸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깜짝 놀라면 당연히 놀라게 만드니까 무슨요? ing형 맞죠? 그러면 나는 깜짝 놀랐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된다? I am amazed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서 오케이, 아 참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 말하기? 능력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능력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입니다. 저 여기에 보이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남자 이름은 에릭인데 어떤 소녀가 에릭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에릭? We are making a school. 그렇죠. 마가진. 뭐 마가신이네 이것은 발음 손나구려 And we need your help 뭐 요청하기 도움 요청하고 있죠. 자 가만 보니까 아 이 과에서는 중요한 게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진행 중인 동작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도움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We need your help 그랬더니 도움을 흔쾌히 주겠대요? 못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대죠?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에릭이 Sure? What can I do for you? 어우, What can I do for you? 나왔네. 그렇죠? 이거 어디서 한 적 있죠? 이거랑 같은 표현 좀 가지는 적 있죠? 카톡으로 보내줬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야? 이러면서 확 뭐 안 보고 지나갔죠? 그렇죠? 이제 배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화를 뭐 할 수 있니겠어? 그릴 수 있으니까 Can you draw cartoons? 안 되겠죠? Can you draw cartoons? 어떤 여자에게 에릭의 무엇 어떤 능력을 물어봤다? Draw cartoon 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오케이 그러면 그릴 수 있대요? 없대요? 에릭은 못 그린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No,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이죠? No, I can't. But I can. Take good pictures. Take pictures라는 표현 통째로 외우노라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능력 말하고 있네요. 진행 중인 동작과 도움 요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도움 요청에 대해서 이거는 도와달라는 거죠.
저 이건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도와달라는 거. 이건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거 바꿔줄 수 있는데, 바꿔줄 수 있는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능력 묻고 있네요. Can you do, 그 다음에 Can you do what happens? No, I can't. But I can take good pictures. 그래서 에릭은 뭘 못하는 데요? 아, 어떤 여자애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열심히 뭐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TV 보고 있죠, 그쵸? 영웅 보고 있죠, 그쵸? 뭐하고 있는 중이다? Making a school magazine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에릭이라는 애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릭은 흔쾌히 도와주겠다 그러고요. 여자아이는 에릭이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드로우 카드, 만화를 그릴 수 있는지 물어봤고, 만화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대신에 뭔가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 공간 좀 세워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 뭐 해놓고 있겠죠? 오케이. 너는 할, 해줄 수 있겠니? 누구에게? 나에게. 이것도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한다? 너의 무엇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뭐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좀 요청하는 표현도 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도움을 주겠다는 표현. 무엇을 내가 있겠니? 넌 누구를 위해? 상대방의 도움이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이네요. 너는 무엇을 뭐하니? 이래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너는 뭐하니? 무엇을? 어떤 도움을? 이래도 다 똑같은 표현들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능력 물을 때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뭐 이거 대신 뭘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왜를 써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다른 표현 방법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표현 방법으로 물었을 때 지금은 Can you draw 했으니까 No, I can't 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Can you draw 대신 쓸 수 있는 그 표현을 썼을 때 여기에 대답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 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렇죠? 내가 뭐하고 갔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 이렇게 물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다르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쵸?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엉뚱한 거예요, 지금 온다고. 알겠습니까? 예, 내용 정리.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대요? 에릭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만화 잘 해요? 사진 잘 찍어요? 그쵸? 사진 잘 찍을 수 있죠. 알겠습니까? 아니야,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다? 여자아이, 여자아이 이름 안 합니다. 여자아이가 뭐하고 있는 중인데, 스쿨 매거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누구에게, 에릭에게, 뭐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만화를 그릴 수 있냐고 잘 그리냐고 물었고, 만화는 못 그리지만 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형. 우리는 만드는 중이다. We are making.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 숙적을 잡고 뜨네. 잠깐만요. 미니 옵션 좀 잡아보고. 미니 선택 미니 도구 모두 표시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여기는 완성시키면 뭐죠? 너는 할 수 있니죠 이거. 너는 할 수 있니?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오일을. 그게 납니까? 그럼 완성시키는 건? Can you do me a favor? 겠죠? 그쵸? We need your help. 대신에 여기는 we가 주어죠. 근데 you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한테 도움을 달라는 거. Can you do me a favor? favor가 뭐다? 착한 행동. 그렇습니까? 보호구이. 나에게 뭐죠? 도움을 해줄 수 있겠니? We need your help.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you do me a favor? favor. 똑같은 표현. 나는 뭐뭐 한다. 너의 무엇을. 이렇게 되죠. 나는 뭐 한다고 그랬어? 난 필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을. 너의
도움을. 예를 들면 난 네 도움이 필요해. 뭐? I need your help. 그렇죠?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같은 표현이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본문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그냥 주어만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나를 있으니까 너는 나를 뭐 해줄 수 있겠니? 하면 되겠어요? 도와줄 수 있겠니? 영어로 하면 뭐예요? Can you help me? 하면 되겠죠? Can you help me? 오케이.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I need your help. 어떤 건 I가 들어가고 어떤 건 you가 들어가는 거 조심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분명히 상대방한테 도움을 달라는 건데 주어가 유냐 누면 너는 해줄 수 있겠냐 이거 백무 유 됐습니다. 아이면 나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다음에 나는 뭐 여기 또 유네요. 너는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거 우리 상대방에게 좀 도와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학교에 뭐 익힐 때 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하는 거죠. I need your help 이렇게 연습해야 되죠. 됐습니다. 반대로 도와주겠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다음 거는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이것도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느낌 살리는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거 됐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연극하듯이 자기 혼자 막 저 뭐 G도 됐다가 B도 됐다가 막 하는 거예요. 아닌가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응? 이거죠, 이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또 내가 도와줄게. 뭐 앞에 나왔던.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니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What can I do? 누구를 위해?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본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you가 주어라면 무엇을 너는? 무엇을 너는 뭐 아니겠어? 무엇을 너는 필요로 하니겠죠? 그쵸? 그럼 뭐 했어요? What do you need? 엄마요? What do you need? 그 다음에 너는 어떤 도움을 아니 어떤 도움이니까 너는 어떤 도움을 뭐 하니? 필요로 하니니까 뭐예요? Do you need any help? 안 되겠죠? 됐습니다.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다. I need your help.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can you do me a favor?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공부 안 하겠죠. 자, can you draw cartoons? 능력 묶기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11번째죠. 옛날에 단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뭐였어?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좀 길죠? 이렇게 해야죠. Are you able? able이 능력이 있는이라는 동영상입니다. 형용사니까 비동사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Are you able? 넌 능력이 있니? Are you able? 뭐 하는 거? To draw cartoons.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 Are you a good cartoonist? 되겠죠? 그렇죠? 만화가 cartoonist.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Are you a good cartoonist? 그 다음에 be good. 그렇죠. Be good at. 그럼 이거 해도 그럼 뭐?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drawing cartoons? 그럽니까? Are you good at drawing cartoons? Can you draw cartoons? 됐습니까? 잘하는 거 묻고 답하기 했고요. 그럼 가장 대표 표현.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라고 물었을 때는 뭐라 그래야 돼? Are you able to? Are you happy? 했으면 당연히 No. I am not 이죠 그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자꾸 나오냐 Can you draw cartoons? 했는데 여기에다가 I am not 해놓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는데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했는데 여기다 뭐라고 할까? I can't. 안 돼. 알겠습니까? Can you? No, I can't. Are you able? No, I'm not able. 알겠습니까? 요것도 전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사기에 사인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기 당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성빈아? Are you able?는 be 동사 의문문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yes, I am이죠. 왜 생략된 말이 뭡니까? Yes, I am able to. No, I am not이죠. 왜? No, I'm not able to니까. 근데 can you?라고 물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생략된 말은 여기에 뭐가 올지는 꼭 뭐된 말, 생략된 말 또는 대동사. 알겠습니까? 생략된 말 이번엔 I can't draw 같은 수죠. 알겠습니까? Hey, but I can take good pictures. 그러면 같은 표현 비교대사면 I am good at taking good pictures. I'm good at taking good pictures. 또는 사진 찍는 사람을 보고 물어봅니다. Photographer, good photographer. I am a good photographer. 이런 얘기가 나와. Good photographer. Okay, I am able to. 뭐 이런 식으로 I am able to take good pictures. 됐습니다. 이제 be able to는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Okay. 그래서 이렇게 보았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안 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능력을 얘기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시간이 그냥 없는데 이렇게 화면에 막 띄워서 보입니까? 표를 어떻게든 막아보니까? 표를 그립니까? 선생님 연세가 30대? 나보다 젊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구닥다리고 가르쳐요. 선생님, 연구 좀 하시라고요. 아, 연구 좀 하시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용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매거진 만들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만화 그릴 사람이 필요한데, 쓸데없이 이러면 쓸데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무 짝에 쓸모 없다. 그러니까, 넌 저리 꺼져. 이렇게 했죠. 대화 끝난 후에 여자아이가 에릭에게 한 말, You are useful, you are useless, you are useless, get away.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봐. 됐습니다. 세상,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하니까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죠. 자, 보이가 거래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거래 이름 나옵니다. 주풍민 여동생이죠. 이제 한번 갔지만. 됐습니다. 거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이가 수지한테 뭐래요? 수지야, 수지, my badminton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 자, 제안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끝에 물음표죠. 그러니까 뭐겠다. Why don't you join? 여기 동사 원형인 것도 물음표인데 동사 원형이면 why don't you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joining이면 how about joining our club? What about joining our club? 이런 것도 테크닉입니다. Why don't you? 이거 이제 좀 이따 바꿨을 때 배틀 붙으면 되겠죠? 그쵸? 상대에게 뭐 하기? 제안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다르죠. Why don't you join our club? 썸 타고 있죠? 뭔가 수지가 이뻐서 이런 거죠. My badminton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 Why don't you join our club? 그랬더니 수지가 뭐래요? I can't play badminton. 이쯤에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보이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죠. 끈적하게 달라붙죠. 그렇죠. 뭐라고 하면서 Come to our next meeting이죠. Come to our next meeting. 상대방에게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보이죠? 그렇죠? Come to our next meeting. I can teach you. 그렇죠? 보이가 그래서 수지가 거절을 한다 못하는 성격이다. 그렇죠? 거절을 잘 못하죠. 그렇죠? 딱 수민이나 성빈이처럼 야! 제가!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That sounds good. Thank you, Ryan. 이름이 라이언도 멋있네.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튕겨봤네요. 그렇죠? 근데 이러니까 정말 나 좋아하나 봐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둘이 썸 타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고랑, 아, 사단의 용수. 사단 아닌 건 알죠? 그러니까. 예, 수지. 자, 네오팍은 누가 배드민턴 클럽 라이언이다, 수지다? 그렇죠. 당연히 보이가 마이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배드민턴 클럽 멤버다? 라이언이죠. 됐습니까? 이거 팩트 체크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되신 건지 좀 이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마이 배드민턴 클럽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배드민턴, 라이언은 배드민턴 클럽 멤버인데 이 배드민턴 클럽이 지금 무슨 학기니까? 신학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학기니까 뭐 하고 있어요? Looking for new members 하고 있고. 어? 이거 뭐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고. 됐습니까? Look for 뭐 하나? 찾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지한테 제안하고 좀 Why don't you join? 이거 바꿀 수 있는 분들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I'm not good at I'm not good at 노력을 하면 좋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ble 써도 되죠 이거. I'm not able to 노력하면 되겠죠. 제안합니다. 뭐 해라? Come to our next meeting. 다음번 모임에 오라고요. I can teach you. 뒤에도 이렇게 잡고 그렇죠? 앞에 수지 있고 내가 뒤에 잡고 다 해줄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민이 벌써 좀 학교에서 좀 귀찮게 하는 애들 걔가 또 나이라고 해야 그런 거 없습니까? 내가 빨리 만드세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귀찮게 하는 애들? 이 느낌 모르고 있습니까? 좋은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can teach whom? 이거 전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다고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그만 좀 궁금해하지. 오케이. 제안하기 정리를 또 해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뭐, 누구로 시작할 수 있고, how로 시작하는 것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 대신에 여기다가 why don't you join our club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 좀 붙잡고 적는 거라. 그 다음에 why don't you 라고 제안하는 질문에 why 는 원래 왜 라는 뜻이고 뭐 왜 어제 너는 뭐 학교 안 왔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because로 대답할 수 있지만 why don't you 는 뭐 하기 때문에 제안하기 때문에 뭐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 말하기 뭐 다른 형태 뭐 피아노 연주하다 사용합니다. 피아노 연주하다 배드민턴 치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얘기도 하겠죠. 그쵸? 피아노는 뭐고, 배드민턴은 뭐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고 싶어 죽겠죠. 됐습니까? 컴퓨터, 자, 아까 나왔던 그거죠.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안,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에 나왔던 거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쵸? 머릿속에 어떤 상대가 생겼다? 상대방에게 제안하기. 라는 상대까지 이렇게 뭐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뭐 한 개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또 능력 말하고 있고. 예, 그다음 that sounds good 할 때는 사운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짧은 단문 하나씩 보여드리고 사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why don't you? 아이고, 이게 작화이네. Why don't you join our club?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이고 짧네? 아니 뭐겠어? Join our club. 그렇잖아. 무슨 문? 명령문. 됐습니다. 명령문은 꼭 명령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안할 때 쓰십니다. 우리 클럽에 가입하렴. Our Benefit Club is looking for new members. Join our club. 마침표로 끝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you. 그렇죠, 그거죠. 이 모양 그대로 쭉 나 소리 내면 돼. You should join our club. 그렇죠. 됐습니까? You should join our club. 내면 이제 how로 시작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How?
자, 클럽에 가입하다 어때야? 가입하는 것 어때야? 그러니까 뭐? How about joining our club? What about joining our club? 이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있을까? 하는 것이란 동명사야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한다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이거죠. 그렇죠? 나는 뭐 한다? 그렇죠. 원하는 거죠. I want. 누구를 원해요? You. 됐습니까? 누가 뭐 하는 거? To join our club. 해도 되고 want 해도 됩니다. Advise. 뭐 하다? 뭐 하다? 충고하는 거죠. 나는 충고한다.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join our club 하나? 이 전부 다 제안하고 충고하는 편입니다. I advise you to join our club. 됐습니까? 뭐, I want you. I want you to join our club. I advise you to join our club. You should join our club. Join our club. Why don't you join our club? 누가?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는 왜 가입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다? Why don't you join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왜 가입하지 않는 거니? 라고 해석되지만 어떠 되고? Because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kay, 뭐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험 문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러고 있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Why don't you join our club? Because I can't play badminton.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안한 거기 때문에 because를 들어가지 않는다. 어제 다 했던 건데 오늘 또 새로운가 봐요. 어제 컨디션이 안 좋으셨네. 자, 이거 나왔습니다. I can't play badminton.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 I am not able to play badminton. 뭐라고요? I'm not able to play badminton. 누가? 이외에도 I'm not good at, I'm not good at, I'm not good at playing badminton. I'm not a good badminton player. 알죠? 자, 그 다음 피아노 연주하다. 그렇죠. Play the piano. 배드민턴 치다. Play badminton.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침 먹다. 그렇죠. 거기도 오늘 더 안 씁니다. Eat breakfast. 됐습니까? 그 다음 영어 공부하다. Study 인물. 거기도 오늘 더 안 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인데도 안 쓰는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끔씩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어. 일단 배드민턴 치다가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죠. 똑같고 배드민턴 쓰나 플레이 사커 쓰나. 근데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면 뭐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막 나 때리려고 그런 애들이냐. 선생님 안 쓴다며요 그래놓고.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축구 시합을 시청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쵸? 선생님, 운동 동호 같다야. 뭐, 나 저 이런 거 안 쓴다더니 이거 웬일이에요? 얘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얘 때문에 온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운동 동호 같다는 아무것도 안 쓴다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 때문에 온 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Watch the soccer game. 이거 얼마든지 됩니다. Watch the. 난 그 축구 시합을 시청하고 있어. I am watching the soccer game. 헤이. 그래서 이건 정리해봤고요. 아까 전에 다 봤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 advise you to come to our next meeting. How about coming to our next meeting? 됐습니다. I can teach you. I am able to teach you.
That sounds good. 오케이, 그럼 사운드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 사운드의 뜻은 뭐예요? That sounds good, great. 의 뜻은? 사운드만의 뜻을 얘기하려면 뭐 하다? 어떻게 들린다죠. 그렇죠? 그 말은 좋게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운드가 그게 뭐지? 일단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렇죠? A high sound, low sound. 뭔 뜻이에요? High sound가 뭔 뜻이에요? 높은 소리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에 그래서 the different sounds and smells of the forest. 무엇의 뭐? 숲의 다양한 소리와 냄새 이 뜻이죠. 이 소리라는 뜻이죠. She heard the sound of footsteps outside. 그녀가 뭐의 뭐를 들었다? Footsteps의 소리를 들었죠. 발자국 소리죠. 이것도 소리라는 뜻이죠. 밖에서 outside에서 heard 했다. 무엇을? The sound of footsteps. 발자국의 소리를. 그 다음에 his voice sounded strange. 그의 무엇이 어떻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죠. 그렇죠? 모상에서 on the phone. 전화기로. 전화기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얘 대신 바꿨을 수 있는 거 strange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His voice was strange 해도 뜻이 얼만큼 달라? 요만큼 다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트 날린 거 아니야. 요만큼 다른 거야. 그렇습니까? 자, 내가 이 설명 왜 하냐면 얘는 이상함이고 이상하게가 아니죠.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하면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 들린다, 이상하게 들린다야. 이상하게 들린다가 맞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써놓고 만약 틀렸냐? Strangely 써놓고 만약 틀렸냐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용상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나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나 똑같죠? 얘를 대신 뭘 써도 된다? was를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His voice was strange.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떻다 하듯이 look, 어떤 sound, 어떤 taste, 어떤 smell, 어떤 알겠습니까? 어떤 시 와야 되냐? 그럼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감각동사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선생님 했죠? 그렇죠? 안 했어요? smell good, smell delicious, taste good, taste delicious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You look happy. 안 했어요, 전혀? 하나. 어려운 것 좀 넘어가고요. 이외에도 좀 넘어가서. 이건 다른 뜻이에요. You don't sound the bee in the world come. 이런 문장이죠. You don't sound the bee in the world come. 뭐 여기에 사운드는 뭔 뜻인 것 같아요? 너는 사운드 하지 않는데 뭐를? B를 어디에 들어있는 B를? In the world come. Come가 아니죠? Come이죠 그냥. 그럼 여기에 사운드의 뜻은? 소리를 내다. 됐습니다. 사운드가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소리를 내다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다. 다른 뜻이죠.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Sound surprise는 뭔 뜻이에요? 어떤 듯 들렸다? 놀란 듯 들렸다죠, 이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여러분 상상도 못할 뜻이 나옵니다. He gave me some very sound advice. 그가 나한테 몇 가지 very sound한 advice를 주었대요. 그쵸? 여기 사운드의 뜻은 뭐다? 뭘 것 같아요? He gave me some very good advice. 됐습니까? 사운드가 무슨 뜻도 있다? 말이 되는. 됐습니까? 좋은 훌륭한.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He is a sound sleeper. He is a sound sleeper. 슬리퍼가 뭐 하는 사람이지? 자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는 사운드 슬리퍼를 몇 것 같아요? 깊은 잠. 됐습니까? 꿀잠. 됐습니까? 사운드가 그런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뜻이 좀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건 소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시가 와서 어떻게 들린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다 했죠. 그럼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오케이. G1 얘기합니다. G1의 이름 나오고 G2. G2의 이름은 나오죠. G2의 이름은 세라죠. 네, 한글로 읽어서 그럽니다. 세라.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세라한테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뭐래요? 세라? Is that your new hat? 어, 뭔가 어떤 팩트 체크하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세라의 햇이 맞대요 아니래요? 맞대죠. Yes 뒤에 뭐가 생각했죠?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이 이어갑니다. 내 모자 맞다 그런 다음에 뭐래요? It's my first project from our school club. 자, 이 문장에서 시험 낼 만한 건 요런 거 있죠? 그쵸? 뭐?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다. It's my first project from our fashion club. 그래서 누가 어느 클럽 회원이다? 세라가 패션 클럽 회원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패션 클럽에서 뭐 만들었다? 그렇죠. 해서 만들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세라 보고 또 뭐라 그래요? It's amazing. 됐습니까? 이거 I로 바꿨을 때는 알죠, 이제. Amazing. 그럼 이 it이 뭐 대신 왔는지 우리 파악하면 되죠? It's amazing. I like it. 어찌? A lot 하게. 마음에 든대죠? 세라가 만든 뭐죠? G2가 만든, Girl2가 만든 모자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세라가 얘기합니다. 세라가 뭐래요? Then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제안하네요. Why don't you join our club? We always 뭐예요? Have fun인가요? 뭐지? 그렇죠. We always have fun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었지, 이 always를 보고. 뭐, 그런 자세한 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내용 파악. 어떤 여자의 이름 끝까지 안 나왔습니다. 어떤 여자애가 세라한테, Is that your new hat? 어떤 모자를 보는 거. Is that your new hat? 뭐다? It's my first project. 몇 번째로 만들어 본 거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본 거죠. 얘가 어느 클럽? From our fashion club. 그러니까 그래서 it's amazing. 꼬라지가 어떻다? US 꼬라지가 amazing. 잘 만들었단 말이죠. 끝냅니다. I like it a lot. 무척 마음에 들어 합니다. 무척 마음에 들면 뭐, 이 어떤 여자애가 나도 한번 하나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세라가 뭐래요? Then 제안하네요. 뭐라고? Why don't you join our club? 무슨 클럽? 무슨 클럽? Fashion club. 그니까 we always have fun.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요. Sarah, is that your new hat? Yes, it's my first project, our fashion club. 그러니까 이 it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요런 짓 해놨을 때 얼마든지 비웃으면서 채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왜 from이 들어가느냐? 여기 from의 뜻은 이 모자가 나온 뭐를 얘기하는 거야? 출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쓸 수밖에 없다? From. 그 다음에 It's amazing. I like it a lot. 그 다음에 A lot과 A lot of를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n이 뭔 뜻이니? 뭐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 다음에 After that.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인 뭐? If so. If you like it a lot이죠. 만약 그게 무척 마음에 든다면이죠. If you like it a lot, why don't you join our club? We always have fun. Why don't you join? So, 제안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lways 보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쵸?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It's my first project 할 때 it은 뭐 세지 맞다? The hat. 그쵸? The hat 대신 맞죠? The hat is my first project from our fashion club. 그 모자는 The new hat is my first project from our fashion club. 그래서 buy 한 거다, make 한 거다, make 한 거란 말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s amazing. it은 뭐 대신 왔다? The head. 그렇죠. The head is amazing. I am amazed. I like it a lot. 자, a lot은 무슨 뜻이다? 난 그게 마음에 든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 얘는? 어찌시죠? 어찌 마음에 든다? 많이 마음에 든다. 그럼 많이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 Thank you very
much. 됐습니까? Thanks a lot 하고 갔죠. much가 많은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Money. I like it much. I like it a lot. A lot of은 어떤 많은 어떤 시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 알죠? A lot of books, many books. A lot of water, much water. 내 안에 뭐도 되고 뭐도 된다. 나는 many도 되고 much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고 much 뒤에는 양을 얘기할 때 많다라고 표현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이란 뜻을 쓸 때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만이 올 수 있지만 much water, much money. 그러면 a lot of money, a lot of books 둘 다 된다. 오케이. 그래서 then은 만약 그렇다면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니까 뭐 if so, 너는 if you like it a lot. 됐습니까? If you like it a lot, why don't you join? 만약 마음에 든다면 가입하는 게 어떻겠니? 그 다음에 알죠? I advise you to join our club. How about joining our club?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빈도부사 위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이런 것도 빈도를 나타낸 겁니다. 매일은 뭐예요 영어로? Every day. 일주일에 한 번씩은 Once a week. Once a week는 뭐 같아요? Every week 하고 같죠? 그렇죠? Once a week. 그럼 every day는 뭐 같아요? Once a day 하고 같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매주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또는 On Saturdays 그니까 뭐 그건 놔두고요. 자, 일단 나는 항상 거기에 간다. I always go there 안되겠죠? I always go there. I don't go there니까 don't 자리에 always 넣으면 되는거죠? 일단 빈도부사를 지금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정리해놨어. 됐습니까? 이건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항상 하는 빈도는 뭐? Always. 그 다음에 빈도가 떨어지니까 일주일에 7번이면 Always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한 6번이나 또는 뭐 7번까지 될 때도 있고 이러면 여기 쓰는 건 뭐? I usually go there죠. 됐습니까? Always보다 조금 빈도가 떨어지면 뭐 쓴다? Usually. I usually go there.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네 번 다섯 번 좀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네 번 다섯 번 좀 된다. 그러면 I often go there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빈도가 갈수록 떨어져. I often go there.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 I always go there. I usually go there. I often go there. 됐습니까? I usually go there. I always go there. Usually go there. I often go there. 그 다음에 가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 됐습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쯤 되면 가끔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세 번 좀 많고 한두 번 정도 간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끔씩 거기 간다. I sometimes go there죠. I sometimes go there. 난 가끔씩 가. I sometimes go there. 자,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이제는 이런 게 붙었어. 지금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나마 여기로는 긍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부정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들어갈 단어들은 내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내 안에 not 있다. 자, 그러면 거의 거기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영 번 있습니다. 이런 빈도죠. 그러면 얘는 뭐였더라? 혹시 기억나나요?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는데 I hardly go there죠. I hardly go there.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된다. I seldom go there. I hardly go there. I seldom go there.
그리고 내 안에 낙이 있답니다. 얘들은 부정적이야. I hardly go there. I seldom go there. 그 다음 hardly는 hard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고 hard는 지 혼자 어떤 것을 어찌 됩니다. 어떤 부지런한 어찌 부지런하게 단단한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0번, 한 달도 0번, 1년도 0번이면 이거죠. 그래서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래서 I never go there. No, I never go there. 자, 자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가끔씩 화를 낸다. She is angry죠. She is angry에다가 지금 모노란 얘기예요. Sometimes 넣으면 she is not angry니까 she is sometimes angry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he is sometimes angry. 물론 sometimes she is angry 해도 됩니다. 강조하고 싶으면. 근데 문장의 중간에 넣으라면 not이 들어갈 위치다. She is sometimes angry. Sometimes she is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보통 거기 이번에 usually 너란 말이죠. They usually go there죠. 물론 usually they go there 해도 되지만 왜냐? They don't go there이기 때문에 They don't go there. They usually go there.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하는 다른 거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녀는 절대 거기 가지 않는다 라는 말. 이번에는 뭘로란 말이에요? never로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녀가 거기에 간다가 뭐예요? 그녀가 간다 she goes there죠. 그렇죠. she goes there인데 not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she doesn't go there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she never goes there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She never go there.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S 안 달려있잖아. 됐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그녀는 가끔씩 거기에 간다. 이 자리에 never 빼고 가끔씩 거기 간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란 얘기야? Sometimes 넣으란 말이고. 그럼 sometimes 같은 경우에 그래야 되는 게 많아. 어떤 짓을 하냐? She sometimes go there 하는 애들이 있어.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다? She sometimes goes there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하는 실수야. 어? S 붙어 있네 뭐 이런 거. 뒤에 go에 대해서 안 붙이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she never goes there지만 안 간다. 그냥 not을 넣었을 때는 뭐다? She doesn't goes는 아니죠. She doesn't go there. 뭐 둘 다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go의 형태를 주의하라라는 의미에서 연달아서 써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이네요. 아, 1분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꼼꼼하게 하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Gracias.